그리고 너무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. 애국당, 뭐 저기 당, 우리 전부 다 태극기가 이 서울 한복판에 다 휘두르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. 몰랐습니다. 태극기가 그렇게 많이 들고 많이 외쳐도 저 자빨들하고 서급빠진 저 우리 국회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이제 깨우치지 않았습니까? 이제부터입니다. 이제 그만 피를 쪽쪽 빨리고 우리 어지럼증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결해서 8월 15일 여러분 8월 15일 우리는 저 문재인 정권을 우리 힘으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산만할 게 아니고 이거 저질했다, 석가탄 수출했다, 여적재인이다, 간첩이다, 이제는 신물나도록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. 그런 여적재인을, 공산당을, 나라를 팔아먹은 저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고 우리 손으로 저 공산당을 끌어내서 우리 청와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.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? 우리 국민입니다. 맞습니다.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우리는 지금부터 그 권력을 이제 힘으로써 철퇴를 쳐야 할 때입니다. 저 문재인 그리고 서급빠진 국회, 서급빠진 언론, 서급빠진 법치, 서급빠진 공무원, 우리 피를 더 이상 빨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이제는 어지럼증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철퇴를 치고 청와대에 가서 이제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끌어냅시다. 여러분 그날은 죽을 각오로 한 분만 청와대로 가서 직결할 것이니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